또 분리는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갈 염려를 줄여드렸고요. 그렇죠. 집에 정전기 청소포 쌓여있죠? 응. 바닥에 펼쳐놓으세요. 네. 올라옵니다. 촥, 촥 붙어서 어머. 앞뒷면 사용하시면 머리카락, 구름먼지 달라붙겠죠? 이렇게만 청소를 끝내도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다고요. 그렇죠. 버리면 끝이고, 네. 심지어 물티슈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티슈도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쓰실 수가 있는데 바닥에 물걸레질 대신에 쓰시면 너무 그렇죠. 자, 보세요. 편하더라고요. 헤드가 올라옵니다. 네. 촥, 촥 붙여서 앞뒷면 사용하시면 혼자 사시는 분들 물걸레질 하기 싫으시죠? 벌레 빨기 싫죠? 이렇게 바닥 청소하고 버리면 청소 버리면 끝입니다. 끝. 그리고 잘 붙고 잘 떨어지니까 이게 혹시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여드리면 물인지 확인해주세요. 물이 지금 생수 딱 20명. 들어가 있고 20명입니다. 그렇죠. 이 정도를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습니까? 자, 싹쓸이에다가 예. 옷걸이 하나 준비했고요. 함께 드린 분섬사 패브릭 이 상태로 20병의 생수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버쩍. 어때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네. 그러면 혹시 중간에 이걸 붙여서 힘을 받은 거 아니에요? 내려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뭔가 작업을 한것 같다고요? 네. 보여드려야죠? 아, 그런 괜찮아요. 거 없습니다. 이게 바로 네. 싹쓸이의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바닥 청소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바닥에 굴곡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의 바닥이 이렇게 심한 굴곡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심한 굴곡이 있어도 에바포맷의 유연함으로 굴곡을 따라가면서 청소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자 부스러기가 여기저기 많을 경우는 어떡하죠? 이럴 때도 청소를, 어머나 큰일 났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빗자루 쓰레밖에 없이도 청소 가능. 그래서 좋아하신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맥주 세 박스를 아예 가져다 놨어요. 왜 준비했을까?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 싹쓸이 이전에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봤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야? 색상만 다른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갖다 대고 하나씩 밀면 접혀요. 이 상태로 물론 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싹쓸이는 다릅니다. 보세요. 어떻게? 갖다 댑니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밀면 쭉 밀리죠? 네.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밀착력이에요. 눌러준 힘이 있기 때문에 밀어줬고 눌러준 힘이 있어서 청소가 잘 된다는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자, 헤드 부분에 눌러주는 힘이 있어서 좋은데 사실 이제 연결 부위 여기를 통해서 길었다 줄어들었다 아마 조절이 되는데 제일 약할 수 있는데 바벨이 20kg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소재가 알루미늄 아닙니다. 아니에요. 플라스가 아니에요. 스틸이에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자석. 자석을 준비했습니다. 봉이 갖다 대면 따라오죠. 스틸봉을 채택해서 내구성을 높인 것까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청소 들어갑니다. 네. 오염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관 바닥, 베란다 바닥, 그리고 욕실 바닥 비오고 나서는. 그죠? 그렇죠. 이럴 때 양면을 쓸 수 있어요. 한쪽에 물이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천연 세정제 뿌려주시고요. 반대편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오염이 심한 바닥을 젖어있는 부위로 갖다 대고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물기가 남아있다고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닦아주시면 청소 끝! 이렇게 편리한 게 바로 싹쓸입니다. 번거롭게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리창 청소는 지금 가장 또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리가 높으면 의자 밟고 올라가셨다가 손이 안 닿아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길이 조절은 기본입니다. 돌려서 고정시켜주시면 되는 거고요. 유리창 청소할 때도 한쪽에는 물이나 유리창 세정제 뿌려주세요. 반대편 뿌리지 않았습니다. 젖어있는 부위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닦아주고. 잘 닦이죠? 닦다 보니까 어머 닦고 났더니 물기가 있어요. 뒤집어서 물기만 제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싹쓸이 헤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슬림합니다. 제 주먹과 비교해보세요. 주먹은 못 들어도 싹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명이 틈새 청소의 달인 이렇게 틈새 청소를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야.